여기는 지금 광명에 있는 철산 프로지오 아파트고요. NDX 솔로를 이용해서 IP월 모니터 6장 이렇게 꾸몄고,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장비들은 VMS 오일리 채널 한 대와 그리고 JBOD 한 대, 그리고 얘는 LPR 서버입니다. LPR 서버 6채널짜리, 그리고 여기에는 25채널 MVR 한 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, 전체적인 이제 화면 구성은 이제 엘리베이터 현관, 주차장, 뭐 이렇게 외곽 및 지하 주차장 이렇게 나눠놨고, 네, 이거는 엘리베이터 전체 영상이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 및 현관, 뭐 전기실, 기계실 이런 식으로 또 따로 구성을 해두었고, 네, 여기에는 이제 외곽 출입문, 지하 주차장 동선들, 차량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나가는 출차, 주차까지 확인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또 다음 거 눌러보시면, 네, 여기는 또 이제 다른 주차장, 후문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제2주차장이라고 되어있죠. 이렇게 해서 제2주차장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지상, 옥상, 놀이터, 외곽, 지상에 이제 어떤 침입자들, 그리고 저쪽 끝에는 외곽, 뭐 이런 식으로 동선 파악하는 거고,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뭐 준공도서 비슷한 현황 폰데요. 뭐 여기 철산 프로지오 기존의 개선 후 뭐 이런 사항들 알 수 있게끔. 다음 여기에는 또 전기차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전기차에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고요. 두 군데를 잡았고, 열화상 카메라 두 개, 듀얼 렌즈고요. 위아래로 이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. 이게 CMS 화면 전체 컨트롤이고, 여기는 MVR이 한 대 더 있습니다. 25채널. 요거는 휘트니스 센터 따로 이제 서비스로 해준 거 같기도 한데, 하여튼 요렇게 구성을 하였고, 요거는 VMS 오일리 채널 모니터링 할 수 있는, 이거는 한 화면씩 확대되게 만들어 놨습니다. 뭐 30초 동안 뭐 가동하지 않을 때는 한 화면씩 되게끔 자동 설정 해놓았고, 자, 요거는 철산 프로지오의 차량 번호 추출 정문 3개, 후문 3개, LPR 바로 위에 설치하였고, 지금 디스플레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끝나서 그런데, 차문 아주 잘 찍힙니다. 차 한 대 이렇게 오잖아요. 저기 보시면 차번 텍스트도 여기 보시면 정방향 뭐 이런 식으로, 그리고 이쪽 가운데도 뭐 이렇게 뭐 동시다발로 들어와도 뭐 충분히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LPR 서버 따로 썼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얘는 버스들도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잘 지키게 돼 있고, 아까 많이 들어왔는데 뭐 하나도 놓치는 거 없이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